바도기와 철수. 참새. 철수는 아침에 깨었습니다. 영희도 깨었습니다. 순이도 깨었습니다. 참새들은 웁니다. 짹짹짹 짹짹짹. 철수는 창문을 열었습니다. 참새들은 지붕으로 날아갑니다. 참새들은 지붕에서 짹짹짹 짹짹짹 웁니다. 아이. 전깃줄에 참새 좀 보아.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, 아홉, 열. 모두 열 마리야. 어디?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, 아홉, 열. 참, 모두 열 마리가 앉았구나. 영희는 웃었습니다. 여러분, 어, 이 글에서 보면 전깃줄의 참새 좀 보아라고 하죠. 천천히 읽을 때는, 아이, 전기줄의 참새전부하라고 읽을 수 있지만, 우리가 글을 읽을 때는, 전기줄의 참새전부하 이렇게 읽어요. 그런데 쓸 때는 이 글처럼, 전기줄의라고 써야 되는 거죠. 어, 그리고 선생님이 보니까, 이 전기줄이라고 되어 있는데, 어, 우리 그 표준어로는, 전기 밑에 시옷 시옷을 넣죠. 전기줄이라고 합니다. 어, 이전에는 이렇게 전기줄이라고 했습니다. 지금은 전기줄이라고 해서 시옷을 넣습니다. 그리고 앞에 여기를 보면 철수는 아침에 깨웠습니다할 때는 이 아침에는 또 다르죠. 어, 조금 전에 봤던 것처럼. 철수는 아침에 라고 쓰면 안되는 거죠 이거는? 철수는 아침에 깨었습니다 읽을 때도 아침에 라고 읽고 쓸 때도 아침에 라고 쓰는게 맞습니다 어 옛날에도 이렇게 참새, 참새는 우리가 공부할 때 자주 나오는 동물이에요 그죠? 매우 아주 친숙한 동물입니다 물론 바둑이가 또 먼저 나왔지만 어, 참새도 상당히 우리와 가까운 그런 동물이에요. 어, 요즘에도 참새들이 정규줄에 많이 앉아 있죠. 음, 참새에 대해서 지금 이제 우리가 글을 읽어봤습니다.